이 시각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피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집트 국경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처음 전달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다음 주 초부터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관련 부처들이 모두 포함돼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대관령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더디게 오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